1986년 피고인으로부터 선고문을 당하고 그 끔찍했던 악몽을 세상에 알리려고 했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. 곽영실. 그 여자는 그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납치를 당하고 20년간 가족과 생이별을 당해야 했습니다. 왜 그 당시 사법부는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용서했을까요? 만약 그때 법이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주고 피고인에겐 조금 더 냉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다면 한 여자의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? 또한 신인 여배우가 성적 모욕감으로 자살을 하고 억울하게 타살당한 미성년자의 죽음이 은폐되는 비극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?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변명조차 거부하고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는 저 피고인을 보며 한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. 평생 동안 약자를 짓밟고 이용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살고 있는 저 피고인에게 법은 언제 심판을 내릴 것인가?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. 잘못한 게 있다면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는 저 피고인으로 하여금 열심히 사는 것을 포기시키고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될 수 있도록 이제야말로 법이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하여 본 검사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. 예,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. 피고인 조갑수를 사형에 처한다. 아니,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? 내가 사형이라뇨? 에? 이상 재판을 마치겠습니다. 재판장님 대답하세요! 내가 왜 사형입니까? 에? 내가 왜 사형입니까? 내가 왜? 이것과 가스코들이 뭔데 날 심판을 해! 니들이 정의가 뭔 줄 알아? 니들이 진짜 희생이 뭔 줄 알아? 나 안 죽어! 나 이대로 안 죽어! 나 조갑지야! 나 조갑지야! 이대로 안 죽어! 이대로 안 죽어! 눈을 뜨면 사라지는 희미한 기억 속에 믿음아?